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메이커스 어른의 과학 시리즈 볼륨 5 AI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입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앞서서 설명드린 어른의 과학 시리즈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뜯어버린 다음에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새 거를 뜯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이런 식으로 매거진이랑 안쪽에는 조립 키트들이 들어있겠죠. 아무래도 이번 볼륨의 주제가 AI 자율주행 자동차다 보니까 AI 글씨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자, AI가 뭐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이 뭔 개! 아니고요. 조류독감?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란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AI 자율주행차는 이전에 스마트 자동차처럼 초음파라든가 뭐 적외선 센서로 입력해둔 장애물과의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방향을 전환하거나 후진을 하거나 단순 세대와는 다르게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주행이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야말로 Artificial Intelligence! 자, 그런 AI 자율주행차가 키트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타이틀 좋죠? 국내 최초 딥러닝 자율주행 자동차 킷! 태우얀쌤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역사와 개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런 간단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매거진은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자동차 키트의 보드의 핀맵 등 가볍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설명과 책을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진행하면 막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만 만들지 말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적당하게 설명 보면서 제대로 핀을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잘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예.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짜잔. 역시. 자, 준비물이 조금 필요해요. 5V 2A 충전기, 노트북이나 PC, 그리고 흐드미, 그리고 USB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 플라이어, 전기 테이프.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집에 가지고 있을 물건들이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쇼핑 다 소에서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짠. 자, 이게 일반 모터가 아니라 기어드 모터예요. 볼트, 너트, 그리고 이제 PCB 다리 같은 것들도 있고요. 타이어, 기타 등등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오렌지 파이라는 애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카메라 키트 모듈, 배터리 팩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합니다. 다른 키트 같은 거를 보면은 대부분 우드락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크릴인지 ABS 소재인지 여튼 이렇게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 마음에 들어. 자, 쓰레기는 버리고. 오,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터리까지 주다니. 자, 그럼 고고싱 시작하도록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예쁘게 결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자 안에 인터넷 주소를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SD카드에 OS까지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쬐깐한 보드가 PC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 작은 PC엔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시각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모니터에 직접 연결을 해야 됩니다. 기판 우측에 HDMI 단자가 있어요. OS에 접근한 후 무선 인터넷 설정까지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의 와이파이를 통해 AI 자동차의 PC에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와우! 카메라로 보면은 특징이 딱히 없는 도로에서는 학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전련 테이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트랙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자동차 폭의 1.5배에서 한 2배 정도 트랙이 만들어져야지 코너링에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바닥에다가 전련 테이프를 예쁘게 한번 감아보도록 할게요. AI 자동차 키트의 경우 조립하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주된 내용은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분포를 조정해줘야 되고요. 할 일이 정말 많죠. 한편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길이 3m 이내의 도로에서 10번에서 20번쯤 훈련을 하면 아주 좋은 자율주행의 정확도가 나온다고 해요. 80%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정확도는 AI가 예측한 값과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너무 많이 훈련을 해서 좋을 게 아닌 게 AI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일반화해서 적당히 무시하지 못하고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따라가려 해서 길을 잘 못 따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배워버리면 사소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달려든다는 거죠. 아저씨, 요즘 애들은 반성질 하거든요? 예? 즉, 80% 정도에서 훈련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AI 자동차 키트의 조립과 훈련 과정을 봤는데요.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동봉된 오렌지파이, 즉 자동차의 기판 부분이 아주 흥미로워요. 라즈베리파이 등과 같은 소형 보드형 컴퓨터거든요. 안드로이드, 라즈베리파이, 데미안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 가능하면서 512메가램 그리고 무선통신 등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을 아주 훌륭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활용도로는요, 무선 서버 구축 가능하고 게임, 특히 고전 게임처럼 레트로파이 같은 거 돌릴 수 있고 안드로이드 개발 및 스크래치 또한 가능합니다. 아, 개꿀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페이지 맨 뒤편에는 오렌지파이의 각부, 명칭과 부품 이름들 그리고 핀 배치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렌지파이라고 구글링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활용법들이 커뮤니티에 잘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커스 어른의 과학 AI 자율주행 자동차 편을 이렇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즐거운 메이커 활동 하시고요. 어른의 과학 많은 관심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지였습니다. 예스!